안녕하세요. 가만가만 불떼기입니다. 오늘은 의성에 마늘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올려주는 유인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자, 필요한 게 뭘까요? 요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런 도구가 마늘 구멍을, 요게 하나 안 뚫었네. 이렇게 뚫어서 얘네들을, 똑바로 못 하나. 이렇게 올려주는 유인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해서 이렇게 멀칭한 위에다가 흙을 뿌려주면은 얘네들이 위쪽으로 쑥쑥 자랍니다.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솜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뚫어서 요렇게 뚫고, 올리면, 예, 요렇게 뚫고 있어. 아이고, 너무 기계가 엄청 빠르시네. 그렇게. 뚫어서, 카메라가 못 따라갑니다. 마늘이 이렇게 비닐 속에서 보온도 되지만 수분을 유지하면서 한 3개월, 3, 4개월 동안 추운 겨울을 이렇게 이겨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말, 3월이면은 마늘이 이만큼 올라오면은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유인 작업을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쭉쭉 올려줘야지 얘네들이 위로 쭉 자라고 뿌리는 굵어집니다. 아우, 파릇파릇하다. 이제 구멍을 뚫어 놓고 난 후에 이렇게 그제 바람 날리지 말라고 위에다 흙을 덮어줘야 됩니다. 자, 또 뚫어 보겠습니다. 요게 요거 도구를 이용해서 뚫어서, 이제 좀 자라네. 올리면 쏙쏙 올라옵니다. 쇽, 쇽. 잘못하면 요게 마늘 싹이 부러지기 때문에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뚫어서 얘네들을 돌려서 싹 이렇게 마늘 유인 작업을 할 때는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허리 다리가 아픕니다. 농사일이 장난이 아닌 거죠. 거의 7, 8개월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의성 마늘, 육종 마늘이 이제 수확할 때까지는 한 7, 8개월 걸립니다. 지금 요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또 요렇게 뒤에는 빨리빨리 작업해 놓은데 흙을 뿌려줘야 됩니다. 이 틈을 타서 허리 한번 제끼고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그거 빨리빨리 하이소. 빨리 하세요. 네. 이제 이만큼 올랐는데 마늘이. 그거 보자. 일 얼마큼 잘하는지. 아이고, 열렬저 보살님 또 우리 집에 보살님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양말 신발 벗어 제끼고. 맨발로 일하시네. 응, 맨발로. 빨리 하세요.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어려워. 비닐이 팽팽해야지 뚫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뚫기 전에 저렇게 팽팽한 작업을 또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농사일은 한도 끝도 없어. 힘들어. 이렇게 접쳐도 작업하면서 있으면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안 나와? 됐다. 이렇게 빼서, 네. 손바닥에 기 봤습니까? 뚫는 속도가 늦다고 하니까 손바닥 기안 됩니까? 마늘은 가을에 9월, 10월에 심어가지고 2, 3월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다시 뜨거운 여름날에 수확을 합니다. 이거 진짜 쪼그리고 앉아서 뚫는 게 장난 아니네요.
일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참 먹으러 갑니다. 싹 뽑는. 아, 이거는 자체 제작한 도구입니다. 세상. 이제 서서 이제 뚫어놓는 것 중에 이제 못 올라오는 애들을 이렇게 자체 도구를 제작하셔가지고 다니면서 올려줍니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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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뚫은 다음에 올리면 됩니다. 기발합니다 정말. 특허제품. 농사는 이거 특허제품. 오, 이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 지혜이기도 한데 과학입니다. 네, 중찬 먹읍시다. 아싸. 요거 인삼 막걸리입니다. 인삼 막걸리. 아유, 또 우리 또 일한다고 인삼 막걸리를 준비하셨네요. 저거 한다고. 역시 일할 때는 중참이 최고야. 아까 인삼이라 했나? 아, 산삼 막걸리네요. 산삼 막걸리. 또 이거 먹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또 산삼 막걸리 준비하셨구나. 화성 6종 마늘 유인 작업 이제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또 이쪽에 보면 냉이가 많아서 냉이도 좀 캘까 생각 중입니다.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으니까 이제 5월, 6월 될 때까지 그때 또 마늘종인가? 이제 대가 올라오면 마늘종 작업한 다음에 걔네들 잘라줘야 또 밑에 마늘이 되게 굵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뜨거운 여름에 7월, 8월, 7월쯤 해서 또 이제 마늘 수확하는 면 이제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끝도 없는 농사일이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일은 즐겁게 해야지 죽을 듯이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릴 때는 진짜 죽을 듯이 일해가지고 농사 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 도와서 재미있게 하니까 기분도 좋고 수확한 거 직접 수확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늘종 올라오면은 그때 또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마늘 다 작업하고 마늘 군형 뚫고 마늘 군형 뚫고 냉이를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이거 많대.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오늘 냉이 꼭 해주있어. 아이고, 뿌리가 아주 엄청나게 길다. 겨울냉이가. 이게 진짜, 어휴. 아이고, 이거. 한 달에 켰다. 한 달에. 한 달에.